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라는 말. 이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꺼려하고 만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드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수치의 간격을 열심히 연습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간격에 대해서, 간격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즈,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30으로 줄였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포지션과 요 포지션, 그러니까 가로 포지션, 세로 포지션. 이 사이즈가 30이었을 때, 30이었을 때, 여기 지금 현재는 제로죠. 그러면 여기에 30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30을 주니까 요 크기의 30 다음에 바로 달아붙죠. 간격이 다시 마이너스 30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달아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말하면은 이 30의 간격을 가진 이미지가, 간격의 이미지는 30을 주었을 때는 마이너스 30을 주면은 왼쪽에, 플러스를 주면 오른쪽에 달아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100 사이즈입니다. 그죠? 100 사이즈. 100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줘야 되겠습니까? 100을 줘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여기가 제로가 되고. 지금 현재 여기는 100을 줬으니까, 가로에 100을 주니까, 요100 사이즈 다음에 달아붙죠. 자, 다시 한 번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00을 주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30의 사이즈를, 여기로 붙이려면은 30을 주면은 여기에 간격도 없이 달아붙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0을 주면은 이쪽에 달아붙는다는 거. 제 말을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50을 줬다. 사이즈 50.
자, 50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사를 3개를 하고, 자, 50을 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사진을 요쪽에 갖다 붙이려면은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0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왼, 오른쪽에 갖다 붙이려면은 그냥 50을 주면은 오른쪽에 갖다 붙죠. 즉 말해서 이 사이즈 가운데 있는 이 사이즈가 100이면은 이쪽에 가려면은 100을 주면 되고 오른쪽에 가려면은 플러스 100을 주면 된다는 뜻이고 이게 30이면은 이 같은 간격은 또 30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그냥 플러스 30 준다는 거 이해가 갈 수 있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요걸, 요거 하고, 지난번 수치, 요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드파일러,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걸 외우지 않으면은, 마드파일러의 수치들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수치를 이어물어서 쉽게 영상물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이 간격을 30을 줘 가지고 30입니다. 그러면 복사를 하나 해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왼쪽으로 갖다 붙이려면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사이즈가 30이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갖다 붙이려면은 마이너스 3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그냥 30.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죠. 제로. 여기도 30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30. 요 밑 내봐서 달아붙죠.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자, 요거 30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거 잘못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0. 그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겠죠? 아셨겠죠? 자,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이 앵커 포인트, 이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영상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네. 사이즈를 일단 30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자, 앵커 포인트가 가로. 가로면 뭡니까? 여기죠. 이걸 말하는 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좌, 이게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 간격은 이 사이즈와
아무 연관이 없이 무조건 50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에 50을 줬다. 앵커 포인트입니다. 50을 줬다. 50을 주면, 가로에 50을 주면, 어디 쪽으로 가겠어요?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봐요. 오른쪽으로 50을 갔죠. 그럼 마이너스 50을 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쪽으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갔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네, 제로가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라는데. 자, 마이너스 50은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그러면 플러스 50은 어디 쪽으로 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럼 가로에 50. 가로에 50은. 이게 지금, 이게 제로가 안 됐어요. 가로에 50은. 플러스는 밑으로. 마이너스는 어디 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 예,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해요.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그냥 50만 주면은 가로 50, 가로 50, 세로 50. 이거는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요거보다, 앵커 포인트는 굉장히 외우기 쉽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는 또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는 이 영상물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자,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30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 교육 때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30일 때 65를 두면은 어떻게 된댔죠? 이 화면 밖으로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5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게 4가 주고, 이거, 5가, 2타임, 5. 이 지점을 제로로 줄게요. 일단, 제로로 주고, 여기도 제로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확히 이 이미지가 어디가 쓰겠습니까? 이 지점에 와서 반드시 쓸 거예요. 보세요. 예, 셨죠? 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음악을 넣으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음악을 넣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이 지점이 0이고 3 지점이 0이면은 하나의 키프레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뭘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자, 이 지점에서 여기를 그냥 65를 주면 되겠죠. 65.
요즘 인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 여기에 삼마 표시되냐면은 2에도 0를 줬고 3에도 0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키 프레임이 찍고 이 방향을 이동했다. 자,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치값이 변하면서 요 수치값을 아무리 0을 주었지만은 이 수치값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요거 제로가 반드시 되어지면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작품을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작품할 때 굉장히 힘이 든다. 됐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여기에 하나의 열쇠를 주면은 이 방향을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내려가도 돼요.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복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했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사진을 바꿔볼게요. 사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작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개가 겹쳐가는 거예요, 지금. 겹쳐가서 이 지점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선을 하나 더 할게요. 이 만들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말고, 이 법칙만 알면은 수억 만들 수 있습니다. 수억. 이 사진도 바꿔버릴게요. 자, 이 사진을, 그러면은, 이 사진은 어디로 가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드시 여기를 찍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라. 자, 다시 해볼게요. 요 지점까지는 여기 세 개가 겹쳐 오다가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쵸? 그 다음 다시 하나 복사를 합니다. 헷갈리니까 사진을 바꿔볼게요. 자, 바꿨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기를 반드시 찍고 너는 이렇게 내려오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이 즉 이 이미지의 수치의 변화를 여기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요와 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만약 하나 지워버렸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봐요. 이렇게 둥근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3번을 옮겼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회전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가로가 여기와 여기가 변화를 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높이를 여기를 그냥 10을 줘봤어요. 10을 줘봤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을 줘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죠?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5를 주면 뭐라 했습니까? 요 이미지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0. 그죠? 요거는 그냥 30.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게 지금 뭐였습니까? 이게 3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30을 주는 겁니다. 30. 그럼 여기 당연히 30이 돼야 되겠죠? 그죠? 30. 자, 요 그래 여기 지금 30을 줬으니까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마이너스 30 줬다. 마이너스 30. 30.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끝마였노. 아유, 제로였죠? 헷갈린다니까. 여기를 찍고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마이너스 30 됐으니까, 이게 얼마 됐습니까? 30 됐죠? 그거는, 요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줬다. 그죠? 여기도 10을 줘야 되겠죠? 10. 여기도 1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위에서 올라가라고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내려오고 딱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요 위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그럼 이걸 지정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너는 요 주소 여기서 올라가라. 요 그림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요쪽에서 나타나라.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이거와 이 수치와, 그죠? 이 수치와 오늘 설명했던 거, 이미지와 이미지의 간격 수치를 안다면은 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여기서 요 부분이 좀 커져라. 이렇게,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상이 일어났고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수치와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미지와 이미지 간격 수치, 이걸 알면은 작품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수월하다는 것. 특히 오늘 여기 열쇠 부분에 여기를 고정시키는,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부분을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이 키프레임을 조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박수 한번 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들은 부분은 왜 설명을 드리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 지금 앵커 포인트와 관련된 제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음악이 지금 안 들어있는데 음악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음악 하나 들어갔다 치고 음악 있으면 더 좋겠죠. 이 부분이 앵커 포인트와 관련돼 가지고 앵커 포인트와 방금 이 간격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간격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별게 아닌 작품이지만은 이 작품은 이 방금 제가 이 앞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오늘 설명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오늘 충분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지금 만든 거, 이 작품. 예, 이 작품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직접 실습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정말 많이 유의하시고 마스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뵀을 때는 방금 제가 이게 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끝나고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마드파이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몸 건강하세요. 다음 주까지.